예를 들면 브래드 피트 작업을 해줬어요. 들어올 때 얼마나 당당하고 어깨가 펴져 있는지 몰라요. 스스로에게 축하해주고 뿌듯해요. 그런데 인천국제공항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내 가방 안에 있는 타투 용품이 걸려서 빼앗길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걱정하면서 들어와야 해요. 지금처럼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이 나서서 무언가를 해서 바꿔놓지 않으면 제가 이전에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작업자일 때처럼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힘이 없잖아. 이 상황이 모든 세대에서 계속 반복될 것 같더라고요.